이사주는 제 재산이 제가 추정하기를 부동산만 한 200억 되지 않을까. 현금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재산은 한 2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사주입니다. 자, 이사주 이사 200억 재산 가운데 재산이 이거 딱 하나 있어요. 항상 사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재성의 유무를 가지고 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격국이 성격됐느냐 파격됐느냐를 보고 부를 판단하라.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주를 판단하는 데 실패한다. 격국을 알면 사주의 고저 부귀빈천이 그대로 한눈에 드러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격국을 물어보고서는 사주를 완성이 안 된다. 사주 완성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격국을 모르니까 그냥 다른 걸로 좀 하다 보면 뭐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효 배우고 기문 동갑 배우고 또 뭐 또 뭡니까 주역 뭐 다른 파생 학문들만 그냥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것만 하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저한테 공부하러 온 학생, 음량도 모르는 학생들 제가 한 1년 넘게만 저한테 교육받으면은 그냥 철학관 차릴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요. 예? 뭐 맨짓이 할 것도 없어. 그 정도로 이 격국이 사주의 정확도를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제가 그동안 간명인 걸 보면 한 95% 적중률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사주는 나이가 이모생이니까 좀 먹었어요. 좀 먹었습니다. 개수가 6월에 태어나서. 자오 모유는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투간이 안 돼도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다. 나머지는, 진술충미는 투간이 안 되면 격을 그 자체로 잡을 수가 없고, 인신사회골은 그 자체로 잡는 데는 조금의 고민이 필요하다.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격국에 격정하는 법에서 제가 무차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무슨 격이 되느냐? 편인격이 되겠다. 자, 편인격. 자, 편인격의 승패. 격국이 성격되냐 파격되냐를 판단을 하는 조건 보면 성격되는 경우입니다. 첫째는 정관을 요청합니다. 이걸 갖다가 관인 쌍전이라고 합니다. 벼슬과 항문을 둘 다 갖췄다. 정인격에 이건 항문이거든요. 항문, 예술 이런 쪽이라면 인성은 항문, 예술, 문학 뭐 이런 쪽도 문학도 예술이 들어가죠. 그런 쪽인데 거기 정관까지 있으면 관성장 정관만 있으면 벼슬까지 하게 된다. 편관은 편관은 아니에요. 편관은 관인상도 절대 안 편관은 관인성장 쌍전이 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해. 편관을 용신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주에 식상이 있을 때 항상 제가 식상이 있을 때 어쩌고 하면 전부 천간에 있어야 돼. 용신을 잡을 때는 지지에서 잡지 말아라. 이 지지에서는 용신이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지지가 삼합이나 반합 그리고 반합을 형성할 때만 용신을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천간에 찾아라. 이걸 천간에 안 찾고 지지에 찾으면 웬만하면 다 성격돼. 그럼 다 잡는 거 잘 살아. 그렇지 않거든요. 천간에 찾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어요. 천간에 찾아야 되는 이유는 천간은 양이면서 동한다, 움직인다, 이게. 활동하는 놈을 용신을 해서 너 이렇게 해라 해야지. 지지는 뭐예요? 정하면서, 음이면서 정하다, 고요하다 그래서. 안 움직여. 움직이는 놈을 갖다 써야지. 움직이지 않는 놈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식상 있을 때는 이 조건 없어. 무조건 생각해.
식상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이게 조건이 붙습니다. 일간과 인성. 둘 다 그러면. 이거는 바뀔게요. 그런데 일간과 인성이 둘 다 강하지 않고, 한쪽이 약하다면, 성격된다. 이 얘기입니다. 둘 다 강하지 않으면 성격. 강하면 파격. 이것도 제가 편인격에 몇 번씩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의 이유. 왜 그런가의 이유를 설명해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식상을 용신한다. 식신을 용신하는 것보다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가 훨씬 더 좋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정인이든 편인이든 식상을 제거하는데, 식상을 용신하는 이유는 신강하기 때문에 식상으로서 신강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식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제거하는데, 날리는데 뭘 날리게 주느냐? 이왕이면 식신은 길신이고, 상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흉한 것을 날려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의미에서 식신과 상관을 용신할 때 식신을 용신하는 사람보다는 상관을 용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재성을 쓴다고 했어요. 재성. 편인격은 재성을 쓴다. 정인격은 재성 쓰기가 어렵습니다. 재성이 있으면 반드시 비겁이 있어줘야 돼. 비겁으로서 재성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편인격은 재성을 쓴다. 재성을 쓰는데 재성이 어때야 되나? 절대로 인성보다 강하면 안 되는 건 기본 원칙이고, 이것도 조건이다. 강하면 안 되고, 그렇죠? 약해야 돼? 그러면 약할수록 좋다. 약할수록 부귀하더라. 약할수록 부귀하더라. 그럼 약할수록 해서는 뭐냐면 재성이 허탈해도 돼. 허탈. 공망. 이래도 돼. 이래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자로 살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식상 플러스 재성이 있을 때, 경우에는 식상을 제거하든지 재성을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는 제거가 돼야만이 성격됩니다. 둘 다 같이 살아있으면 재성이 식상의 힘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괴를 합니다. 나를 정리해라. 정리할 때. 자, 편인이 합을 하고, 남은 집신, 길신이면, 식신은 뭘까요? 식신? 정관? 그죠? 재성. 이 귀신이죠. 어차피 인생은 귀신. 물음에는 식신만 남겨도 기하다 그랬어요. 기. 근데 제가 임상을 쭉 해보면, 식신만 남겨도 정관, 재성 남겨도 괜찮아요. 귀신을 남겨도 괜찮다. 제가 목명사주를 보면, 제가 목명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신유의 부자. 갱신계축정사.
제사로 먹는 거. 제갈 공명은 삼국지연이, 우리가 얘기하는 삼국지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신처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사에는 그런 정도까지 뛰어난 것까지는 아닙니다. 정사에 보면. 이렇게 됐더면. 네? 자, 보세요. 신중, 천간에, 이 유축 합도하고요. 이게 엄청나게 사회축합까지. 이게 전부 피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제하고 합을 했어, 피니. 이 정제하고 피니 합을 했어. 합을 하면 뭘 남겼나? 여기서는 편제를 남겼어, 재성을 남겼어. 그래서 문헌에는 식신만 언급했는데, 제가 임상을 해보면 재성을 남겨도 되고, 정간을 남겨도 되고, 하여튼 합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이 길신일 때는 괜찮다. 이것이 편익계 이 조건에만 들어가면 이 성경이에요. 이 조건에만 들어가면 이 사주는 그 사주는 성격된다. 단 이제 운에서 깨지 말면 운이라는 것은 대운입니다. 대운을 위주로 보고 세운은 그때그때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자, 우리가 자세히 볼게요. 일간. 여기 지금 뭐예요? 편관이잖아요. 자, 이놈 조건이 어디에 되냐? 2번에 해당이 되겠다. 2번에. 편관할 때, 식상 있을 때 무조건 성격인데, 이 사주는 식상이 없다. 자, 없을 경우는 이 조건에 들어간다. 그죠? 자, 일간이 강한지, 편인이 강한지를 보면, 보세요. 일간 포함해가지고, 지금 일간이 4개가 있어. 일간을 포함해가지고, 비급이. 하나, 둘, 셋. 자, 인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간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자, 피니 일간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둘 다 강하지 않고 인성보다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대로 성격됐다. 성격된 사주로 판단한다. 이 사람은 뭘? 인성이 격이 된다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일, 그쵸? 그 다음에 예술 방면, 그쵸? 그 다음에 연구직, 대학 교수, 예술, 이런 쪽이 맞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직업.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예전에 사범 학교라고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교대지만 교대 이전에 사범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범학교를 나오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받아서 다녔어요. 그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때 사범학교를 다 다녔어요. 정홍원 총리 그분도 예전에 총리하셨던 정홍원 총리 그분도 진주 사범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성균관대 법대를 야간으로 다니다가 거기서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가두고 법조인으로 검사로 갔죠. 다 옛날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이가 연세였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해서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사범학교를 다닌 건데 이 펜인의 특성은 좀 뭐냐면 정통파에서 자꾸 벗어나라 그래요. 정인하고 펜인하고 다른 것은 정인은 또 빠른 길. 그러니까 내가 선정을 해도 정규 선생님. 이런 쪽을 하고 싶은데, 이분은 편자가 붙다 보니까 격이 자기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유치원을 선생님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쓰고, 서초동에 유치원을 아주 옛날 개발 시대에 서초동에 허불판 시절에 땅을 조금 사가지고 그때 유치원을 짓게 됩니다. 유치원을 짓게 되다 보니까 그때 개발 시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대거 강남으로 몰려오면서 그 유치원이요. 사람들이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파괴시켰어. 지금은 요즘은 뭐 애들 안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하면 자기가 그때 얘기, 저한테 얘기한 건 그 당시에 1억 정도 남았다고. 지금도 1억 큰 돈이잖아요. 그때는 막 힘들었다. 그래서 그걸 애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흙도 안 만지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용인에 100원 버는 돈을 가지고 용인에다가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애들을 주말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고마워 신고 키우고 흙 묻히고 흙을 이제 애들 흙을 만지면서 자라야 된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련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그 재산 같은 거 아마 100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서초동에 또 유치원으로 들어가니까 유치원 우리 5층인가 6층인가 큰 유치원을 운영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선택돼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럼 부부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공망은 정강이 공망 받아서 정강. 술토가 공망이면 토가 공망이다. 이 사주에서는 남편분이 거절한다. 남편이 있어도 거절한다. 그래서 남편분이 은행을 했는데, 거의 월급을 안 갖다 주세요. 본인 탓으로. 이분이 다 벌어가지고 자식도 공부시키고, 왜 왔군요?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공망을 무시하진 않는다. 공망은 공망이 육신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육신. 공망 중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육친 공망을 잘 봐라고 말씀드렸죠. 육친 공망은 오행공망, 분공망. 분공망 자리가 공망 맞으면 이겁니다. 분공망. 그 다음 세 번째는 육친 공망인데, 육친 공망은 반드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여자 사주의 정강공망, 남자 사주의 정제공망, 마누라가, 남자는 정제공망 맞으면 마누라가 집에 가도 마누라는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항상 공허해. 여자 사주의 정강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망입니다. 또 여자 사주의 식신상간이 공망맞으면 자식이 공망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애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애가 있어. 애는 있지만 나중에 애가 성장하고 나서 걔하고 같이 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단히 나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자 사주의 식상공망맞는 사람한테는 절대 자식하고 같이 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울로의 흐름을 볼까요? 울로의 흐름을 보면, 자, 이때는 뭐, 이때는 토가 들어와가지고, 토가 들어와가지고, 이때는 어릴 때니까, 간사군 데려왔을 때 좀 힘들게 살았겠죠. 자, 이때는 재성운이죠. 재성운이 오니까, 이때도 현관을 뭐, 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용신과 운을, 대운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객과 용신 중에서 약한 것을 도와주는 운이 좋은 게,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토가 오로지 오하에만 충분하고 있어서 약하다. 그랬을 때도 괜찮은 운이 좋다. 이때, 이 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 사공학교 해서 교사생활을 할 때. 6월은 가을이기 때문에 조를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조 무시해라. 쭉 잘 나왔어요. 쭉. 요즘, 자, 을대운에는 뭐예요? 을대운에는 식상이서, 식상으로서 행간을, 뭐, 묶어줄 수도 있고. 아, 저, 제거해도 돼요. 제살. 아까 얘기했죠? 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성격되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도 무조건 성격이 계속. 자, 이때는 사오미로 오면은 기토, 행간을 쓰려고 갖다 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이 취해지게끔 다 온다. 진토까지 오게 됩니다. 자, 개수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개수로 오니까 역시 이때도 괜찮다. 왜? 아까 얘기했죠. 조건이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한 타격인데 강하지 않고 한쪽으로 일간이 강한 쪽으로 계속 몰고 갔다. 이렇게. 그래서 괜찮다. 자, 그런데 이때 유대운에는 격을 치고 한 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좀 파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와의 관계, 이때도 마찬가지. 배우자의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시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73살에 신대운이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는 1관과 신대운이 넘어오면 이제 2가 아니겠어. 신금이 2가 이제 올라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신대운이 넘어오니까 1관과 인성의 기운이 밸런스가 둘 다 강하게 강하는 쪽으로 싹 바뀌고 있어요. 그랬다가 2017년 금년이 정유년이에요. 정유년에 지지에서 유금이 또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일강도 강하고 음성도 강한 시기가 되면서 금년이 대단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조사 맞고 또 경영적으로도 어려워. 그래서 상당히 좀 궁지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이 시기, 또 이 시기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축토가 들어오면 유축 합으로 해서 또 이게 인성이 또 강해지죠. 그래서 그때 경대원도 역시 인성이 또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쨌든 그동안에 운도가 아주 좋아가지고, 몇백억 재산은 확보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련을 팔라고 내놔도 이게 덩치가 올라가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주는 편인격의 편관을 용신하는 사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